네, 스냅툰 사용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. 네. 먼저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주시고요. 네, 이제 프로그램 실행을 했을 때 저처럼 화면이 바로 안 나오고, 뭐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경고 화면 같은 게 나오면 추가 정보 누르시고요. 거기에서 실행하시면 돼요. 네.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별도로 설치해야 된다.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어요. 네, 그 메시지는 이제 3D 게임이라던가 3D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 프로그램인데, 그거는 이제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, 네. 뭐 게임 같은 거 해보시면 자동으로 설치를 요구하거든요. 네, 다이렉트X. 그래서 그거는 네, 안전한 프로그램이니까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. 네, 아이디랑 비번은 네, 보내드렸던 아이디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. 요거는 제 아이디라서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누르면 네,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. 로그인 관련돼서는 네, 로그인 정보가 저희 그 스냅툰 서버에 이렇게 다 저장이 되고 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공유를 아이디랑 비번은 공유하시면 안 돼요. 네. 네, 요거는 이제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. 네, X를 누르겠습니다. 자, 그 휠을 돌리면은 이제 앞뒤로 갔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WASD 요걸 가지고 이동을 하시는 거예요.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조금 빠르다 싶으면 네, 휠을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. 그럼 휠을 돌리면 네, 좀 느려지기도 하고 또 빨라지기도 하고, 그쵸? 네,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고 싶으실 때는 휠을 네, 이렇게 안쪽으로 당기시면 되고요. 몸에서 바깥쪽으로 하시면 빨라져요. 이렇게 네, 이렇게 해서 빨라지고 내려지는 거. 그다음에 이제 그 마우스 우클릭을 하셔도 되고,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하셔도 되고. 네. 마우스 버튼을 아무거나 누르시고, 이렇게 움직이면, 화면을 이렇게, 카메라의 방향이죠? 방향을 이렇게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. 네. 됐죠? 그리고 이제,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, 이렇게, 그리고 또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, 패닝이라고 하죠. 카메라의 방향 고정한 채 카메라의 위치가 이렇게 바뀌면서 그러니까 이동하는 걸 말하는 거고. 클릭을 하시면 이제 저희가 해드리는 그 오브젝트에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동할 수 있는 이런 게 떠요.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 되고. 이동하실 때 이걸 이제 로테이트 움직이게 돌리려면 스페이스바 버튼 네,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로테이트로 됩니다. 스페이스바 한번더 누르시면 네, 이동하는 걸로 바뀌고요. 네, 요거는 이제 나중에 여기 조명을 쓰시면 조명도 같이 해당하는 내용이에요. 요거보다는 좀 이게 만화에 어울리니까 이거를 설정을 해놓고 설명을 드릴게요. 없으니까 조금 밋밋하네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하이드 메뉴라고 있어요. 이걸 누르시면 메뉴가 사라지면서 전체 이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키보드의 단축키 H를 눌러주시면 네, 이게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합니다.
그리고 프로그램 종료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. 예. 이렇게. 네,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실행하고 화면에 화면 움직이는 거. 네, 뭐 이제 클릭해서 네,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.